이번 컨텐츠는 7월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 6곳의 실적입니다. 우선 이들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BC카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차례로 보시죠. 2021년 매출은 3.5조 원, 영업이익은 1,412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달의 소녀 추가 BC카드 광고 모델로 발탁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국민을 위로하며 대박을 터뜨렸던 BC카드 광고가 20년 만에 추에 의해 새롭게 부활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 8개사 실적을 비교해 보시죠. 왼쪽부터 이용액, 영업수익, 영업이익을 표기하였습니다. 비씨카드는 카드 이용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네요. 다음 기업은 롯데백화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21년 매출은 2.8조 원, 영익은 3,21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롯데백화점의 유튜브 콘텐츠에 추가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보시죠. 2021년 매출은 2.6조 원, 영익은 99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슈아 IT는 너구리 광고 모델로 발탁됩니다. 여기서 잠깐 라면 브랜드 탑10의 소매 매출 추이를 같이 보시죠. 너구리의 매출 성장을 응원합니다. 네 번째 기업은 동아우치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20년 매출은 2,688억 원, 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2021년 3월, 슈가 드디어 포카리 스웨트 모델로 발탁됩니다. 손예진, 한지민, 박신혜, 김소현 등에 이어 31대 모델로 등극합니다.
다음은 치킨마루의 다인FC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20년 매출은 67억 원, 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2021년 6월, 슈가 치킨마루의 새 얼굴로 발탁됩니다. 마지막 기업은 워패스의 릴리스 게임즈입니다. 2021년 게임 워패스의 광고 모델로 추가 발탁이 됩니다. 다섯 개 회사의 매출을 한 번에 보시죠.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